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각 교회들은 여름 성경학교로 분주할 텐데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설레게 만드는 여름 성경학교.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의 특징은 놀이와 공부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세대를 겨냥해 각 교단은 그림과 영상에 초점을 맞춘 교재 발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장 합동에 소속된 서대문교회 여름 성경학교 현장. 올해 주제인 십계명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유아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재미있는 교재가 이해를 돕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던 돌판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합동총회는 전 연령의 교재를 만화로 제작해 십계명이란 딱딱한 주제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는 네모난 교재에서 과감히 탈피해 둥근 모양의 교재를 펴냈습니다. 글자 수도 대폭 줄이고 그림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주제도 구원 오션파크로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물놀이 시설을 구원과 연결시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완전히 이미지 중심으로 이렇게 갔어요. 글씨는 별로 없고 이게 아마 이제 과도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디지털화되는. 예장 통합총회는 더 나아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영화제처럼 진행하기로 하고 영상 교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뮤직비디오를, 폐막식에서는 교육용 애니메이션 듀오를 상영합니다. 아이들은 영화관으로 꾸며진 4개의 공간에서 각각 영상을 보면서 정직과 순종 등의 덕목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에 문화적인 컨텐츠로 만날 수 있는 영화야말로 좋은 그러한 그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스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이 밖에도 아동수가 줄어드는 지방교회들은 연합성경학교를 열기도 하고 야외로 나가 캠프 형식으로 성경학교를 갖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도 최근 여름 성경학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